89페이지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자, 110쪽을 아주 간단하게 볼 건데 110쪽 1항 보시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일단 기억하시고 3항입니다. 전 2항의 의사표 취소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기를 당했으면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넘겨보시면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판례까지 다 정리가 되는데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런 얘기죠. 기망 속였더니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게 개념이고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망이 존재해야 되겠죠. 근데 기망이 꼭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침묵으로도 암소리 안 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시험에 나왔던 게 이런 겁니다. 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암소리 안 했어요. 그럼 이것이 사기가 되려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어야 되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다겠죠? 왜냐하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면 그거는 뭐죠? 큰 문제죠. 그죠? 또 뭐가 나왔냐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암수를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어요. 고지 의무가 있나요? 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랬더니 저런하고 그래서 아이 그걸 뭐 아파트 옆에 있으면 알아야지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는 현장하고 분양사무소 모델하우스는 다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실 가서 분양받기 때문에 아파트 현장을 안 가보게 돼요 처음에. 그런데 모를 수가 있고요. 그 공동묘지 있다는 사실도 뭐예요?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나서 베란다 문을 탁 열었더니 앞에 그냥 묘지가 빠바바바바바바바. 그리고 밤에 누워서 잠깐 눈 떠보면 막 도깨부리 막 왔다 갔다 하고 뭐죠? 못 산단 말이죠. 따라서 고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암수리 안 하는 것도 뭐죠? 사기다. 이런 판례가 있고 시험에 나왔고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라는 사람 지금 교재 있는 판례들 다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갑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을이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1억 5천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갑이 암소리 안 하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기인가요? 아니죠.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 아파트 1억 5천이 아니라 1억입니다 라고 말해줄 뭐는 없는 거죠. 고지 의무는 없는 거니까 이때는 암소리 안 하는 것은 뭐죠? 기망이 아니고 따라서 뭐가 아니요?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은 모든 기망이 다 사기냐? 아니다. 기망이 있고 그것이 위법한 정도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위법성은 뭘 말하냐면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비난 가능성의 존재가 위법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 속였다 그래서 무조건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게 뭐 할 정도예요? 비난할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위법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러 가서 이모한테 물어봤죠. 아줌마 이거 맛있어요? 그랬더니 끝내주게 맛있대요. 먹어봤더니 맛 더럽게 없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이모가 저를 뭐 한 거죠? 기망한 거죠. 다음날 사기로 검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없다. 왜냐하면 음식을 판매하는 사람이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고요. 비난할 수 없다는 말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닌 거죠. 아빠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물어봤어요. 장사 잘 될까요? 그랬더니 끝내준대요. 대박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개코나 장사가 전혀 안 돼요. 사기냐 이거죠. 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기 분양해서 언론에 나오는 거 다 사기 아니에요. 뭐 기획부동산에 전화 왔어요. 사장님 땅 좀 사세요. 이 땅 사시면 그냥 두 배 오릅니다. 땅 샀는데 개코나 두 배 오르거든. 뭐 맹주로 쓸모없는 땅이다. 사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땅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위협하지 않죠. 그죠? 사기 아니에요. 최근에 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전봇대 같은데 그런 거 붙어 있죠. 여기도 많던데. 뭐 수익형 뭐 분양해가지고 뭐 얼마 뭐 8천만 원 투자하시면 뭐 월 얼마 해가지고 뭐 수익률 뭐 1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저 그런 거 가끔 보면 언뜻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가 하지, 그죠? 지가 하지. 아니 은행 정기적금 봐봐야 많이 주는데 요새 2%더라고요 정기적금이. 이런 시대에 수익률이 8% 9%면 뭘 남이 지가 해. 달러빚이라도 해야지, 그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거, 그죠?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그것을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뭐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뭐죠? 수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그거는 뭐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고 따라서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이창입니다. 그래서 과대 광고, 과장 광고, 그게 뭐 무슨 어떤 광고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민법적으로는 뭐는 아닙니까? 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당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보고, 법에 의해서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가셔서는 이모 말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상가 분양 받으러 가서 분양업자 말 절대 믿으면 안 되고, 당연히 뭐죠?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죠? 인지상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학교 가셔서 현업에 가셔서 분양하시러 가셔서 무조건 뭐요? 좋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 무슨 말 아시겠죠? 괜히 거기 가가지고 아, 이 아파트 이거 분양받으면 쪽박 철찬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혀 없다는 거죠, 그죠? 끝내준다. 입지 최고고 뭐 학군 좋고 뭐죠? 교통 최고다 말해도 비난할 수 없는 거고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있냐면 사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돈을 빌렸다가 못 갚게 됐어요. 사기냐? 돈을 빌린 걸 못 갚는 것은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갈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고의면 사기고요. 과실이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릴 때 실제로는 갚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데 빌릴 당시부터 갚지 않으려고 했다면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기가 됩니다. 카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빌릴 당시에 그 사람의 소득 또는 재산 상태를 봐요. 근데 그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봤을 때는 전혀 그 돈을 갚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기가 되고요.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뭐죠? 과실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고의는 어떤 고의여야 돼요? 2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죠?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비로소 뭐죠? 사기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인과관계입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이 뭐가 되고 있냐면 연결되고 있어야 돼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착오에 기해서 일정한 무엇을요? 의사표시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기억할 건 이런 건 의미가 없고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요새는 참 보면은 뉴스가 너무 많죠, 그죠?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누가 사기당했다는 건 뉴스로 잘 나오질 않아요, 그죠? 근데 각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뉴스거리가 없을 때는 그때는 뭐죠? 이렇게 뭐 사기당했다 이런 게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그런 뉴스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걸 믿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근데도 결론 부분 보시면 뭐예요? 10억 헤쳐먹다, 뭐 8억 헤쳐먹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8억을 헤쳐먹었다라는 말은 당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뭐가 돼요? 사회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교재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90페이지 보시면 그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데 이건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시가에 대해서 뭐가 없죠? 고지 의무가 없다. 따라서 가격을 안 말하고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그것은 위법하지, 그것은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례입니다. 기본적 취지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또 하단에 핵심 판례가 나오죠. 또 같은 내용이에요. 가격에 대해서 암소리 안 하는 것은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요. 반대로 갑이 1억짜리를 1억 5천에 불렀어요. 고가로 불렀단 말이죠. 이거는 기망이긴 하지만 뭐가 없는 거죠? 비난 가능성이 없다.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비싸게 부르는 것만으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비난할 수가 없는 거니까 위법하지 않아서 뭐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판례 두 개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죠? 비난 가능성이죠. 다시 말하면 좀 뭐 과다 광고를 하거나 또는 이런 것만으로는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뭐가 아닙니까? 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뭐가 나오죠? 효과가 나오는데 효과를 보기 전에 먼저 강박을 먼저 정리하고 효과를 볼게요.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 강박, 해악을 고지했는데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됩니다. 물론 강박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침묵으로도 강박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의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이유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자, 우리가 강박은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요 자체가 뭐는 아닌 거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누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저를 뭐요? 좁히겠다는 뜻이니까 두드려 맞을까봐 무섭더라도 고민하겠죠.
3만 원을 줄까 몸으로 때울까 고민하다가 맞으면 뒤지게 아플 거야 3만 원을 줬다. 그럼 강박이 그냥 응사표시인데 이놈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시미를 들고 있으면 이게 고민이 안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줄까 말까 고민되는 놈은 뭐죠? 또라이인 거죠. 다시 말하면 목에 칼을 겨누는 것과 같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저는 실제로 뭘 못해요? 의사결정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예요? 3만 원을 줘야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무엇과 다름이 없죠?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표시는 아예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무엇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의사 결정의 아니 뭐죠?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법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법도 뭘 말하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를 말해요. 근데 우리 판례가 이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둘로 나눕니다.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뭐 얘는 쉽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빌려준 1억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뭐라 그랬냐면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안 갚으면 뒷산에다 묻어버린다 그랬어요. 안 갚으면 흙냄새 맡을 줄 알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가 부당하니까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니까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할 때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고소고발이죠. 돈을 빌려주고 안 갚아요. 그래서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라고 했어요. 누가 기분 좋을 사람은 없지만 고소 자체는 뭐죠? 정당한 거죠. 국가로부터 뭘 받겠다는 거예요? 구제를 받겠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고소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 원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플러스 알파에서 돈을 더 뜯어냈다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뭐죠?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새 미투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보면은 조금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화하겠죠? 20년 전에 나 갑순이야. 너 나한테 뽀뽀하려고 했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만나자. 얼마 줄까? 이런 경우 많겠죠. 그잖아 지금 상황이.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그냥 뭐가 나오는 순간 그냥 모든 인생이 끝이잖아요. 그죠? 끝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뭐죠? 전화해가지고 나 갑순이야 잘 지내? 너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자. 그죠? 그래가지고 아마 더 오히려 숨겨지고 있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이렇게 뭐 이렇게 자살하는 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뭐랄까요? 약간 좀 순진한 분이 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죠? 그쪽, 좀 그 명칭을 해도 되나? 아무튼 그쪽. 약간 지재보에 본인 당했잖아요. 그쪽은 별로 없죠. 그죠? 아마 그쪽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뭐죠 이렇게 합의하고 그래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전화해가지고 너 자식아 너 8년 전에 나를 청춘했지? 고소할 거야? 해가지고 합의금을 뜯어냈어요. 그것이 위법한 강박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으로 평가된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고소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지나치게 많이 뜯어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부정한 이익을 받은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소하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뜯어냈다. 무조건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합의금의 액수를 보고 적정한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고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뜯어내면 뭐죠? 위협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죠. 옛날에 이제 옛날 판례인데 이런 판례도 있어요. 간통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의 남편한테 걸린 거죠.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고소하겠다고 방방 뜨니까 이 사람이 고소한다기 위해서 합의금을 얼마를 줬냐면 4억 2천을 줬어요. 정당한 이익이라고 봤을까요? 부정한 이익이라고 봤을까요? 우리 판례가. 생각해. 이게 뭐 주관적인 겁니다. 그죠? 우리 판례가 4억 2천 정도는 적정한 합의금으로 봤을까요? 너무 부정한 이익, 지나치게 많다고 봤을까요? 네, 적정한 이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문제 없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4억 2천이라는 금액까지 판단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뭐죠?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420만 원도 어떻게 해요? 부정한 이익이 될 수 있고 이 인간은 뭐죠?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4억 2천 정도는 뜯길만 하다. 이게 뭐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미투 이렇게 나오면서 보면서 좀 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로 반성해야죠, 그죠? 반성해야 되고 남자들 그 의식 개조해야 되고 또 진짜 나쁜 짓 한 사람은 뭐 처벌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경제적을 이익을 치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순수성이 위협받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또 말아버려요. 흐지부지 말아버리면 뭐예요? 재수 없는 사람만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영아 씨도 보니까 36년 전 얘기 나왔죠. 그죠? 진짜 순수성이 의심받아요. 저 의심스러워, 저는 진짜. 그 이영아가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근데 36년 전 얘기면은 기억도 안 나겠다. 그죠?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식이면요 누구한테 다 전화할 수 있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남자 톱배우가 누구예요? 뭐 누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람 송강호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그죠? 여자분 전화해가지고 40년 전 기억나? 이래버리면 아 이거 무슨 내가 40년 전에 뭔 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너 그제서 너 술 먹이고 나 어떻게 하려고 했잖아. 이래버리면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뭐 연락 오겠지 뭐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게 좀 그렇지 않은가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영아 씨는 절대로 그거 뭐죠 답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영아 씨는 영화도 안 찍잖아요 요새. 그 양반 요새 활동하는 거 있나요?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양반은 뭐 이게 미투가 돼서 나오더라도 별로 이렇게 영향받을 분도 아니고요. 36년 전 가지고 그런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좀 순수성이 좀 의심스럽고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렇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치호가 있죠. 그러니까 36년 전에 성추행한 건 법적으로는 뭐 하지 못해요? 처벌 못하죠. 무죄입니다. 다만 지금 이 미투 문제가 처벌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처벌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36년 전 일은 이영아 씨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질 일은 없는 거죠. 거기다 이 양반은 뭐죠? 요새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도덕적으로 그분도 이혼하셨죠? 그죠? 이혼도 마누라고 이미 이혼도 했겠다. 도대체 이 양반이 나서가지고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말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죠? 기자가 전화한다고 전화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아이 그만하겠습니다, 기자. 저도 무서워서 그래서 저도 가끔 36년 전에 제가 뭔 일했지? 나 곧 고삐 됐는데. 나 고삐를 때 별로 착하지도 않았는데 롤러장 가가지고 막 손잡았는데 막 이런 데 들고 막. 유명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의죠. 따라서 과실로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요 고의도 뭐 해야 됩니까? 2단에 고의해야 된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와
그 공포를 일으킨 사람으로 일정한 의사를 표시를 받겠다라는 뭐죠? 2단계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굳이 뭘 필요는 없죠?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으로 충분합니다. 뭐 요 부분 보면 꼭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그 점쟁이 사건인데 벼락 맞아 뒤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벼락 맞아 뒤지라 그래서 뭐 할 일은 아니에요? 공포심을 느낄 일은 아니죠. 그럼 객관적으로 뭐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분은 뭐죠? 공포심을 느꼈고요. 실제로 뭐죠? 벼락 안 맞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 굿까지 했어요. 그럼 뭐죠? 주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뭐가 될 수 있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자, 이런 욕구를 갖추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강박을 쳤다면 당연히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죠?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죠. 근데 시험에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병이 갑에게 강박을 치는 바람에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강박을 쳤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보는 사람은 병이 아니라 누가 되죠?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는 이유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갑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도 뭘 못해야 돼요?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에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문제집은 어떻게 나오게 돼요? 취소를 못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X. 다시 말씀드리면 사기나 강박이나 다 뭐예요? 위법하죠. 위법 행위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뭘 못해도요? 취소를 못해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왜 병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의 판례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이어서 피용자여서 사기 강박을 친 경우가 있을 텐데 이때는 여기서 말하는 뭐로 이해합니까? 제3자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쳤다면 상대방 사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병이 대리인인 경우도 있을 텐데 대리는 제3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이 제3자가 사기란 경우에서 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나오고요. 예컨대 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은행 출장 소장이 나와요. 은행 출장 소장은 피용자일까요? 대리인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 본점에 근무하는 부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골 출장소에 근무하는 출장 소장이 있어요. 자, 부장은 피용자일까요? 대리인일까요? 출장 소장은 피용자일까요? 대리일까요? 출장 소장은 대리인이고요. 은행 부장은 피용자입니다. 직급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리에서 또 하겠지만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은행 출장 소장은 직급과 상관없이 자기 출장소에 관한 의사를 스스로 뭐 하게 돼요? 결정하게 돼요. 따라서 이 사람은 뭐예요? 대리인 거예요. 그렇지만 본점에 근무하는 부장은 본점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CEO가 하는 거죠. 은행장이 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임직원들은 그런 것을 뭐예요? 보좌하는 것에 불과해요. 스스로 의사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직급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뭐예요? 피용자인 겁니다. 그래서 교재 나온 예컨대 판례는 뭐죠? 출장소장은 피용자가 아니라 뭐죠? 대리인이니까 본사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핵심 판례 가지고 첫 번째 판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판례 피용자에게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세 번째 판례는 이건 좀 숙제 두시는 게 좋아요. 신원보증을 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연대보증을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사기는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조카놈한테 전화하세요. 작은아버지 잘 지내세요? 저 이번에 취직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삼촌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조카 장하다 그죠? 야 그럼 너 한번 들리면 삼촌이 맥주 한잔 사줄게 했는데 이놈이 왔어요. 와가지고 맥주 한잔 먹으면서 그래도 자식아 인마 그래도 요새 취직하기 힘들대는데 잘됐다 그랬던 이놈이 저 작은아버지 저 삼촌 저 회사 다니려면 신용보증을 좀 서야 된답니다. 좀 서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해줘야지. 그래서 서류 가져와봐 해가지고 읽지도 않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그지 같은 놈이 취직한 게 아니라 러시안 캐시에서 돈 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한 거죠? 연대보증을 쓰게 된 거예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이 양반은 뭐죠? 조카가 취업했다 그래서 뭐죠? 신원보증을 쓴다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 자식이 뭐예요? 사채 없는데 뭐죠? 연대보증을 쓴 거예요. 물론 이거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중과실에 걸려요. 읽어보지도 않고 찍어봤다. 뭐예요?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사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냐? 사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판례는 이게 기망이긴 하잖아요. 삼촌 나 취업했어요. 기망이죠, 그죠? 근데 이게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삼촌의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차피 뭘 마음은 있어요? 보증 쓸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혼 연대 보증이 아니라 뭐죠? 신혼 보증이니까 어차피 보증 쓰려고 했고 그것은 뭐 그 정도는 비난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법하지 않다.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를 판시하고 있고요. 잘 나오니까 좀 결론만이라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보호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항상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판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96페이지 오시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 적용 범위인데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상 행위에 대해서만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표 이제 풀어보죠. A는 C의 사기에 의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였다. 그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매수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건데 일단 여기서 키는 뭐냐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입니다. 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어차피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하니까 D가 선이라면 D 입장에서는 취소가 되든 안 되든 뭐 할 바는 아니죠?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뭐죠? 2번에서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임으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이고요. 나머지 문은 의미가 없죠. 우측에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자에게 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오. 다시 말하면 아파트 인근에 대해서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고요. 침묵하는 것은 뭐죠? 기망입니다. 이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오죠.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 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은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톤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관계입니다. 위법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이라면 장사가 잘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죠? 인지상정이고요. 사기 아닙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고요. 답은 3번. 4번 제3자의 사기의 의사표시란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고요. 5번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죠. 대리인의 기망행위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죠.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러한 갑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을을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의사표시가 을에게 전달되려면 일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완성된 의사를 보냈다 발송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발송한 의사가 을에게 도착했고요. 그 내용을 뜯어서 알게 됐다, 인식하는 단계가 있을 텐데요. 이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을이 그 내용을 인식, 알아야 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요지주의라고 하고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만 하면 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뭐죠?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도달할 필요도 없다. 보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총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없는 게 있어요. 하나가 없고 세 가지만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없는 게 뭐죠? 뭐가 없죠? 뭐가 없죠? 예, 요지주의가 없다. 왜냐하면 요지주의는 갑에게 너무 불리해요. 요지주의는 인식해야 알아야 의사표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갑의 입장에서 을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뭐요? 불가능해요. 을이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몰라 그러면 뭐죠? 땡인 거죠. 그래서 요지주의는 없고 우리 민법은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표백주의는 언제 하냐면 언제 채택하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뭘 취합니까?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논리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발송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경우에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요. 발신주의는 뭐가 되냐면 예외가 됩니다. 규제 1. 상대방 없는 경우 표백주의를 취하고요. 2. 상대방 있는 경우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고 예외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시기에 1번 원칙 도달주의고 우측에 보시면 2에서 뭐가 나옵니까? 도달주의 원칙이 나오죠. 그럼 생각해보면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도달이 뭐냐에 대해서 일단 상대방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뭐가 된 거죠? 도달된 거다. 이런 얘기죠. 물론 요지주의는 아니니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뭐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지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요것이 뭐냐 우측에 1. 도달의 뭐죠? 의이고 판례가 나와 있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다는 말이 뭐냐?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것만 도달이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또는 가정부나 파출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집의 영역 내에 진입했고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새 등기 우편하면은 가족 중 아무나 이름 적어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가족 중 아무나 받더라도 뭐가 되기 때문에 도달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 박스 밑에 문제되는 경우에서 1번 수령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고요. 2번 격지자와 대화자 거리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거든요.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이 전혀 필요 없는 경우를 우리가 대화자 발신하고 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것은 뭐죠? 격지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00페이지에 입증 책임이 나오죠. 일단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하냐면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표호자가 주장한다면 표호자가 입증하면 되는데 문제는 표호자는 입증하기가 대단히 뭐죠? 어렵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고요. 등기, 우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이것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뭘 해주냐면 추정을 해고요.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이 됐고 거기다가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이때는 도달된 곳으로 뭘 해주냐면 간주를 해줘요.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냈습니다. 발송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도달된 곳으로 뭘 해줘요? 추정을 해주고요. 발송됐을 뿐만 아니라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입증하면 이때는 뭐죠? 도달된 곳으로 뭐 해줘버려요? 간주해줘버린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죠. 3번 도달주의 효과가 의사표시 철회죠. 철회가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죠? 철회니까. 도달되기 전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도달된 후에는 뭐가 생겼죠? 효과가 생겼죠. 처리할 수가 없다. 4번 의사표시기 연착되거나 불착이 됐다면 누가요? 표유자 그 책임을 져야 되고요. 4번 발신 후에 사정 변경인데 요 사이에 표유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아니면 표호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표호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깁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 우측 상대는 무엇이면 예외적으로 뭐가 나오죠? 발신주의가 나오죠. 일단 발신주의에 대해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다. 다시 말하면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고요. 최고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도달주의가 원칙이냐면요.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발신주의는 보내기만 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잖아요. 뭐 하지 않았더라도 도달 안 했더라도.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예측하지도 못한 뭘 볼 수 있어요? 불축에 손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신주의가 원칙인 게 아니라 뭐죠? 도달주의가 뭐인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의뢰 입장에서 갑이 나에게 뭔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하냐면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의뢰 갑에게요. 뭔가를 먼저 했어요. 그거에 대한 갑의 답장이라면 을은 나에게 뭐가 오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뭐하고 있습니까?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답장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냐면요. 청약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갑이 뭘 했어요? 답장인 승낙을 보냈다면 이건 뭐예요? 발신주의인 거예요.
의리 가백이 먼저 뭘 했냐면 최고를 했어요. 최고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뭐죠? 뭐요? 발신주인 거죠. 다시 말하면 답장은 회신은 표의자가 충분히 뭐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충분히 뭐하고 있어요?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죠? 발신주의를 제합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과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이 뭐죠? 발신주의를 제합니다.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왜 발신주의를 취하냐면요. 개념인데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사원이라고 해요. 사원이 뭐냐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고요. 사단법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게 뭐냐면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사원이겠죠? 주식회사 구성원이 누구예요? 주주입니다. 주주. 그래서 사원총회는 뭘 말하냐면 주주총회를 말해. 그래서 우리 앞으로 문제에서 개념에서 사원이란 말이 나오면 사단법인의 구성원이란 의미고 대표인 얘가 뭐라고요? 주주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사원총회라는 말이 나오면 노조 집회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주주총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주주가요. 예를 들어서 1,000명입니다. 그러면 1,000명에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소집 통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1,00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소집 통지를 안 하면 그 주주총회는 뭐죠? 무효예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소집 통지를. 근데 만약에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가지고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비로소 소집 통제한 거다라고 이해가 된다면 물리적으로 주유총회 못해요. 왜요? 한 명이라도 도달 안 하면 뭐예요? 무효니까. 그래서 이거는 1,000명 모두에게 뭐만 하면 돼요? 발신만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를 취하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에서 113조가 나오죠. 읽어보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하여 송달합니다. 이게 공시송달인데 일단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의 내용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는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알면 돼요.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뭐합니까?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나오는데 일단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아요.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안 되는 뭐가 됩니까? 도달해야 됩니다. 원칙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가능합니다. 예외 법정 대리인이 안 되는 뭐가 됩니까? 도달이 됩니다. 이 정도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법률에게 대리로 들어갑니다.